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십견을 어떻게 잘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십견이 있었던 분이나 아니면 지금 오십견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십견은 정확한 병명은 오십견이 아닙니다. 50세 생겨서 50, 그 다음에 플러스 어깨견.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병명은 이게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이 이렇게 굳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견관절에 생기는 유착성 견관절낭염 이렇게 좀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붙어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50세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지만은 40대나 30대 그리고 60세에서 70세에도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예, 저랑 운동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옆에서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병원에서 제일 미인인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소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병원 건강치료 팀 최연지라고 합니다. 네, 박수. 유착성 견관절낭염은 위에도 들어가고 옆에도 안 들어가고 뒤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관절낭이 전체적으로 360도 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은 360도 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운동을 많이 배우실 수 있는데 이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 운동법이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팔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여기가 오십견이 생긴 오른쪽 팔이라 그러면 잘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팔만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제 1번 옆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릴 때까지 최대한 올린 다음에 많이 아프신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딱 멈춰서 10번을 세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일주일 뒤에 더 잘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견관절에 싸고 있는 막을 충분히 늘리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환자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팔 자체 관절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 올라가지 않으니까 등을 젖혀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요거는 등 운동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허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어깨를 올리는 운동을 하셔야지 정확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깨를 하는데 대부분 운동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하세요. 이 운동이 제일 좀 어려운데 이 십자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를 기억을 하고 이렇게 어깨 평행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되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어깨 운동이 아니고 허리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운동을 대부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틀린 법으로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 팔을 고정을 하고 이 어깨를 앞으로 당깁니다. 최대한 당겨서 이 어깨가 팔꿈치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유지한다. 이것도 다 안 될 거야 아마. 다 보통 같으면 이 우리 최현지 선생님은 되게 유연해서 정상 같은 경우 다 붙는데 대부분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이 정도 돼서 최대한 당겨서 조금 아프실 때까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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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날 때까지만 딱 해서 10번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운동은 바로 요 옆에 있는 견관절낭을 늘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아래쪽에 늘렸죠? 이번에는 오른쪽 바깥쪽 요 겉에 있는 어깨를 싸고 있는 막을 충분히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문제가 이 뒤가 안 돌아간다는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엉덩이까지 오든지 아니면 허리까지 오든지 여러 가지 관절 운동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반대쪽, 정상인 쪽, 이쪽이 아픈 쪽이고 왼쪽이 만약에 정상인 쪽이라 그러면 팔을 잡아서 위로 이렇게 최대한 등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간다든지 요거는 잘 되는데 이 뒤쪽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힘들다 그러면 이런 수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반대쪽 아픈 팔을 잡고 위로 정상인 팔을 끌어들이면 이런 식으로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같은 운동에 속해서 이 앞쪽에 있는 관절낭, 굳었던 관절낭을 푸는 운동입니다. 자, 오늘 최현지 선생님 많이 수고 많으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네. 운동하시는 게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이제 조금씩 매일 반복적으로 노력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보셨죠? 근데 대부분 질문들이 그러세요. 이 운동을 몇 번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운동을 하시라 그러면 잘 잊어버리고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주로 권유드리는 거는 아침에,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또 식사 후에 또 배가 부르면 운동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식사 전에 보통 운동을 한번 10번씩 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세 동작을 배워보셨는데 각 동작당 1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번씩 하면 30번 해서 그냥 총 90번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통증은 되게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올릴 때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좀 약간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힘줄이 안에서 찢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뭐 스트레칭 운동해서 힘줄이 찢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약간 그 관절량이 늘어나면서 조금 아프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한테 유익한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보시고 나서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